전문가들의 시선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가지는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이영재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일단 김태성 이사님부터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의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보여줬던 낙폭 대비해서는 그래도 강하게 좀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힘이 약한 가운데 그래도 지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쪽이 방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방산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실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은 뭐 인플레이션도 있고 금리에 대한 압박도 있겠습니다만 상반기보다 하반기 실적이 만약에 모자르게 나온다면 경기 침체라는 명목으로 또 실망 매물이 시장에 대거 이제 많이 풀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부담인데 일단 풍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또 이제 구리 가격 상승한 부분 그리고 이제 방산 부분에서의 지속적인 이제 호조세로 인해서 하반기 상반기보다 더 좋은 또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게 빠른 시일 안에 잡힐 만한 지금 이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수출에 비중이 조금 많은 풍산과 같은 기업들, 지금 뭐 자동차 쪽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이유도 이 원달러 환율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이 풍산이라는 기업도 원달러 상승에 대한 이 부분에 따른 이제 수혜를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받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 지금보다 더 높이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지금 문제가 되는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시장의 관심도를 받고 있는 풍산 저도 이제 관심 있게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방산주 중에 풍산을 주셨고요. 김태성 이사님의 종목이고 이번에는 이영재 전문가님은 종가까지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저는 흥국석유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석유 제품인 휘발유, 등유 이런 것들을 GS 칼텍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대구 경북 지역에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펙플러스에서 석유를 감산한다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석유 관련주들, 에너지 관련주들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석유주들 강한 흐름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흥국석유나 최근 몇 개의 석유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완화에 따라서 급하게 빠졌다가 오늘 흥국석유 같은 경우는 강한 양봉과 거래량이 쓸리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 7,070원 정도 종가인데 만약에 내일도 갯상승해서 7,400원, 7,500원대까지 뚫어준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한 단기 매매 영역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드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흥국석유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김태성 이사님께 간단하게 한 종목만 더 볼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일단 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강한 시세를 냈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태풍 힌남노라고 하는 이 태풍에 따른 수혜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일단 그로 인해서 오늘 좀 시세가 났었던 종목들이 뭐 우원개발이라는 기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히림이라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상승세가 좋았던 저는 우원개발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태풍 아직까지 뭐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관련주들의 시세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